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경신 교수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이상해, 정치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번 4월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불과 한 달 반 정도 돼서 치러지는 선거니까 무조건 한나라당이 다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생겼어요. 노원. 그렇죠. 네, 그래갖고 네.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을 빠지를 떼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가 재보궐 4월 재보궐 선거 지역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금 금태섭 변호사가 지금 노리고 있대요. 아무튼 재미 그러다 보니까 이 안철수 교수의 정계 복귀가 네. 이거 생각보다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부산 영도에서도 출마시키겠다. 그 여자 변호사 지난번에 그 대변인 하셨던 분인가요? 변호사. 네, 정현수 변호사께서 그 얘기도 나오고 또 만약에 진영 네. 그 인수위 부위원장이 혹시 비서실장으로 가시면 용산에 안철수 교수가 거기 사시니까 직접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정계 개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 그리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이 정치 상황을 한참 앞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됐는데 여하튼 그 단초가 지금 노회찬 사건이에요. 네네. 그 노회찬 사건 도대체 이거 어떻게 또 재밌는 것은 황교안 씨 그 사건을 네. 수사했었던 그렇죠. 그분은 그 당시 검사였었던 네. 분은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되셨어요? 법무부 장관 후보가, 후보가 됐죠. 되셨어요? 네. 얘기 좀 해주시죠. 너무 오래전 얘기일 수 있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1997년도에 당시는 안기부가 네. 뭐 여러 사람들을 그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감청하고 도감청하고. 이렇게 했었나 보죠. 네, 그래서 97년 그걸로 신건 씨하고 임동원 전 씨가 국정원장이 구속됐죠. 결국. 구속됐죠. 네. 그렇게 구속되게 된 게 이제 2005년도에 나 가서 이제 네. 구속이 되게 되는데 8년이 흐른 후에 네. 왜 그렇게 되냐면 네. 네. 97년에 안기부가 그 홍석현 이학수 네. 이제 중앙일보 삼성전자 네. 네. 그 임원들이 고위 검사들에게 그 떡값을 돌리는 것을 기획하는 대화를 안기부가 녹취를 했던 모양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이 아마도 이제 그걸 들은 안기부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아 이거는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걸 이제 MBC 이상우 기자한테 넘겼죠. 예, 예, 그 유출이 되고 2005년도에 이제 언론계에는 MBC 이상훈 기자가 그런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퍼지고 그 MBC에서는 어찌됐든 그 통신비밀보호법을 그 위반한 그러니까 감청 도청이 불법인데 그렇죠. 네, 불법 도청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 때문에 네. 보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도리어 조선일보에서 빨리 보도를 하라 라고 촉구를 네. 하고 또 조선일보가 직접 또 보도를 월간 조선에 월간 조선에서 더 잘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그때 네. 당시에 김연광 편집장이 그걸 네. 월간 조선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네. 재미있는 것은 그 친구의 인생은 또 어떻게 풀렸냐면 네. 아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인데 네. 김연광 씨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뭐 왔다 갔다 불려다니고 결국 이제 월간 조선 편집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아주 그 MBC 이상호 기자하고는 아주 굉장히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그만두고 그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천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안 됐어요. 공천에 안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김효재 씨가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고 조선일보 선배인데 그분의 부름을 받고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도 몰랐었는데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작년
그 4월 총선 때 다시 그 지역에 출사표를 던져서 이번에 공천을 받았어요. 그 출마를 했는데 떨어졌죠. 네. 떨어졌는데 이 친구가 다시 회자가 되는 거는 그냥 그 X파일 사건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 친구가 이번에 MB가 마지막 특사를 했어요. 사면복권. 그렇죠. 네, 네. 마지막 특사를 했는데 거기에 김영광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다들 그 김영광 기자한테, 당시 편집장한테 무슨 죄를 졌길래 도대체 사면복권이 됐냐. 그랬더니 그 X파일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 당시에 집행유예를 받아갖고 그게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갖고. 그럼 항소 상고도 안 했던 모양이네요. 아니면 이상훈 기자보다 훨씬 더 빨리 아니 같이 사법 처리를 같이 당했어요. 같이 당했는데 김영광 씨는 이번에 그게 된 거예요. 사면복권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작년에 났을 텐데 2011년 3월에.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 사면복권 됐는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하고 한나라당에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했냐 그랬더니 그게 또 어떻게 그냥 유형만 됐대요. 그것도 좀 이상해요. 아무튼 근데 여하튼 그 김영광 씨는 인생이 그렇게 풀렸는데 더 재밌는 것은 그분은 사면복권 되자마자 어저께자로 강창희 지금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한 분은 인생이 그렇게 풀리고 그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는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셨고 MBC 이상호 기자는 해직이 됐고 그리고 노회찬 뭐 해직은 뭐 X파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겁니다만 없지만 현재는 이제 해직 기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직이 됐죠. 단순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노회찬 씨는 급기야 이제 빠지를 뗐어요. 그런데 이제 빠지를 뛸 때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그 연설을 냈죠. 탄원서를 냈습니다. 대법원에. 했죠. 왜냐하면 통신비밀보호법이 바로 군사독재 시절에 안기부가 민간인들을 불법 도감청하던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네네. 이게 95년도에 만들어졌나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법이기 때문에 매우 그 강력한 처벌을 두다 보니까 벌금형이 없고 전부 다 이제 그 징역형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2005년도에 공개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8년이 지난 그래서 합하면은 도감청 이루어진 거는 이제 16년 전이고 그게 벌써 16년 전이죠. 예, 16년 전에 그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국민들의 어떤 통신비밀, 대화의 비밀, 사생활을 보호해서 만든 거인데 실제 그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해야 될 이학수 홍석현 씨의 대화는 16년 전에 있었던 대화고 그 대화 때문에 지금 노회찬 의원이 지금 2013년도에 국회의원 그 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그때 그 이루어진 대화가 상당 부분 거기에 대해서 뭐 그것이 허위다라고 뭐 입증된 바도 없고 물론 이제 실제 그 검사가 떡값을 바로 그 언급된 검사가 떡값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이제 본인 그 본인들 안 받았다 본인들 중에 부인하는 검사가 일부 있지만 안강민 씨가 안강민 검사가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대화 내용이 비춰봤을 때 당시에 그 이번에 됐든, 그 황교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는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해서 조사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는지 그렇죠. 아닌지는. 그러니까 무혐의하고 저기 그 검사들하고 혐의 검사들하고 홍석현 이학수 씨는 사법 처리는 하진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통념상 통념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노회찬 의원이 이것 때문에 배지를 잃어야 되냐 해가지고 152명 과반수 넘는 국회의원들이 그 탄원서를 냈어요. 탄원서를 내고 그것과 함께 이제 법 개정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도 넣는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탄원서도 내고 했지만 그래서 법 개정이 되면은 그때 이제 대법원이 판결 내려주기를 요구한 탄원서 냈는데 대법원은 그냥 원칙대로 지금, 했죠. 네, 원칙대로 네. 판결을 해버렸습니다. 네네. 해버렸는데 그 판결에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노회찬 의원도 뭐 도둑이야라고 소리 질렀더니 소리 지른 사람을 잡았다 도둑을 안 잡고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네.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기 해당 사에서 일하신 적이 있으시군요. 그렇죠. 저도 이제 당시 중앙일보 기자. 예, 물론 이제 상황 종료, 네. 예, 뭐 네. 공개는 상황 종료, 저기 네, 네. 예, 회사 나오신 다음에 뭐 있었던 일이지만 네. 어찌됐든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MBC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노회찬 의원이 그 언론사들이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 불법 소지 때문에 녹취록을 그 기자회견에서 공개를 하고. 네. 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근데 이제 그 떡값을 받았다고 거론된 검사들의 실명을 다 올렸죠. 네, 실명을 다 올리게 됩니다. 2005년 당시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검사가 지금 황교안 네. 내정자가 이제 엑스파일 수사를 맡았는데 그때 이제 세 가지 사법 처리 대상이 있었죠. 네. 홍석현, 이학수 씨는 뇌물을 준 죄. 그렇죠. 검사들은 뇌물을 받은 죄. 네. 사실 네 가지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안기부 직원들은 도감청을 한 죄. 그리고 이상호, 노회찬 이런 사람들은 도감청한 내용을 공개한 죄. 그렇죠. 예. 근데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홍석현, 이석현 검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뭐 그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 지났다. 뭐 이제 불기소 처분을 하고. 네.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 신건 임동원. 예, 네, 구속 그때 기소하고. 그때 당시에 노무현 때죠. 노무현 정권. 2005년 당시니까 노무현 때입니다. 예, 예. 노무현 정권 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신건 씨를 구속을 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분들을 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퇴임 때 사면을 네, 네. 해줍니다. 아 그래요? 마지막 퇴임할 이번에 이 네. 그 이명박 씨가 퇴임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빚을 다 털어버렸듯이 노무현 씨도 그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전임 대통령 시절의 국정원장을 구속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면복권을 해주죠. 그래서 네 번째 갈래가 이제 노회찬 이상호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기소를 하죠. 그렇죠. 기소를 노회찬 해서 이상호 김영광 그렇죠. 월간조선에. 그 사실은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그때 이제 국민들이 과연 동료 검사가 네.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네. 이제 의혹을 가졌었는데 그 의혹이 더 증폭됐고 네. 도리어 그것을 이제 밝힌 사람들은 이제 처벌하게 됐는데 물론 통신비밀보호법이 틀림없이 그 국민의 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도청 기록을 누가 가지고 있었든지 그걸 공개하는 것도 무조건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홍석현 이학수 씨의 어떤 그 사생활이 이제 더 침해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대법원은 대법원도 이제 받아들인 논리지만 실제로 그 대화 내용이 어떤 범죄나 또는 범죄가 될 수 있는 논의를 했다면 그거를 공개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재판의 증거로 사용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을 만들 수가 없으면 그런 비리에 대해서는 비리 고발은 전혀 못하는 거다.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공익이 우선시 될 적에는 할 그렇죠.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익이 우선시 될 적에는 공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논리를 받아들였고. 네. 그리고 당시 노회찬 의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그렇죠. 위정활동의 일부로서 이제 면책특권도 있다. 법리 자체만 보면 사실은 무죄 판결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건데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김영광 씨랑 다 유죄 받았어요. 이상호 씨랑.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뭐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면책특권이 이제 없었고. 그렇죠. 바로 끝났죠. 네, 예, 예. 이번에 사면 복권 됐다니까요. 김영광 씨도. 그 부분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그 이명박 씨 네. 마지막 그 특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사면복권 이미 공천 선거에도 가신 분이 왜 사면복권이 됐죠? 근데? 아니 그건 나중에 그러니까 좀 알아보긴 하죠. 그것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복원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지금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근무를 할 수가 있었냐. 사면복권도 안 됐는데. 선거권은 가지고 있는 뭐 형에 대해서 사면을 받으신 건가? 뭐 어찌됐든. 네. 네, 네. 아무튼 저 그것도 이상해요. 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면책특권까지 인정을 해두고 네. 그 녹취록이라는 게 이제 기자회견 보도 자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녹취록 전체가 아니라 녹취록의 이제 일부를 네. 그 사건이 기자회견에 네, 지금 너무 옛날 일이라서 지금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 이회창 당시 그 한나라당 후보였었던 대선 후보의 그 차택이 네. 자금하고도 연결되는 그런 대화 기록이죠. 그런 얘기도 나왔었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달 사고 얘기도 있고 뭐 그랬었죠. 시점이 97년도인데 네. 시점이 맞나? 네, 97년도에 이회창 김대중이랑 싸웠을 때예요. 그 네. 후보가 네. 그때 이제 이회창 씨가 차택이 아, 때문에 결국은 결국 그 사건 때문에 그 천박당사가 생겨지고 지금의 박근혜 지금 박근혜가 그렇게 만들어졌죠. 네. 네. 근데 그렇다면 그 녹취록 공개는 엄청난 공익을 가지고 있는 건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공익을 그러니까 그걸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을 부인하냐면 8년이나 지난 일이고 다른 언론에서 이제 보도도 했다. 그걸 추가 공개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흘렀으면 시간이 흐른 거에 대해서는 도리어 사람들이 더 편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보통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한참 지난 후에 아,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아. 근데 그때 문제 그 거론이 됐던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안 이루어졌죠. 조사를 이제 공식적으로는 했다는 거죠. 네. 그 황교안 후보는 네. 당시 아마 이제 서면으로 조사를 했을 네. 겁니다. 네. 소환하지 않고 그냥 검사들한테 서면 조사를 네. 해서 뭐 그냥 부인하니까 네. 그냥 이제 뭐 더 이상 그 수사를 안 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때. 그 중에 공소시효보다도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사실은 뭐 공소시효는 뭐 그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또 맞출 수가 있는데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해서 이게 불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로 형사 재판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독수독과 이론이라는 거는 경찰이 불법으로 경찰 검경이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그 형사 재판의 증거로 그 독수독과가 저런 뜻이죠. 그 독이 있는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과일 열매는 독이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위법 수집된 증거로 재판을 하게 되면 그 재판도 오염된 거기 때문에 네, 재판을 없다.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논리로 보호하려는 게 이제 피의자들인데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통신을 또는 대화를 한 당사자 도청을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이거든요. 네. 홍석현 이학수는 불법 도청 피해자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2005년 당시에도 홍석현 이학수는 수사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 사람들을 하지 네. 말자. 피해자니까. 피해자니까. 도청. 그것도 그때 당시 국정원에서 도감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리발을 밀었어요. 아이, 그게 아니 그때 그랬었다니까요. 대화를 그래서 도청한 건데 뭐. 네. 네. 그게 민간인 사찰을. 왜냐하면은 그 외에도 재판단으로는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이제 도청된 기록이 있을 텐데 그 기록을 8년 후에 2005년도에 이제 다시 다 드러내가지고 네. 거기에 뭐 불법 행위 얘기한 게 있으면 그거 다 수사하고 네. 이렇게 되면 도청 피해자 도청까지 당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수사까지 당하고 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홍석현 이학수는 수사하지 네. 않는 게 맞아. 맞다. 네. 하지만 검사들은 도청당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 맞네요. 도청당한 사람. 그렇죠. 네. 검사들은 도청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재판에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공소시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수사를 안 하고 노회찬 이상호 또 뭐 김영광 씨에 대해서만 네. 그
기소를 네. 하게 된 거죠. 네. 하게 됐고 대법원에서 그런 이유로 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 뭐 더 이상 공익적 공개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이유로. 근데 그때 그 사건 갖고 황교안 당시 수사검사하고 천정배 씨하고 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건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강정구. 강정구 사건으로 또 굉장히 네, 부딪혔었죠. 부딪혔었던 적이 네네. 있었죠. 네, 황교안 당시 후보가 이제 구속 수사 네. 입장을 밝혔고 이제 강정구 교수, 강정구 교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강정구 교수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네, 네, 네. 잘 아세요? 아무튼 이적 행위 뭐 이런 걸로 뭐 아무튼 국가보안법 위반이었겠죠. 국가보안법 예, 예. 위반으로. 예. 근데 그래서 구속 수사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결국에는 찬양고무죄인데 찬양고무죄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그 기록만 입수하면 더 이상 뭐 조사할 게 뭐 딱히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그 위험도 없고 그걸 꼭 구속수사 해야 되는지 아마 이제 그런 취지에서도 아마 천정배 천정배 씨가 예. 무슨 불구속 수사 네. 요청을 전화로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씨가 항명을 하죠. 네네. 네.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여하튼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검사들은 그냥 유야무야 빠져나갔네요. 떡값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아직까지도 모르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개한 네. 네. 공개한 그 노회찬 네. 씨를 고소를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형사 사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도 안강민 씨가 당시에 한나라당에 무슨 선거대출 위원장인가 뭐 이런 거 했었죠. 아 그랬었나요? 네, 아, 그래서 그때 검사 그만 두고 네. 나서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안 받았다. 그래서 사실은 노회찬 씨는 그때 기소당했을 때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그랬었어요.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떡값을 주고 받았는지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는데. 네. 가릴 재판이 이제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네. 왜냐면 홍석현 이학수 검사들 전부 다 불기소 네. 돼 버리니까 그래서 나의 무죄를 증명하면 적어도 그 공개된 것이 공개된 대화가 허위가 아니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재판에서 허위가 입증이 되려면. 당사자들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학수 홍석현 씨가 나와서 떡값 준 적 없다. 예. 네. 안강민 씨도 나와서 떡값 받은 적 없다. 근데 재판에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네. 전혀 없이 홍석현 이학수 씨 당연히 출두 안 했고, 네. 네. 안강민 씨 그냥 진술서 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죠. 명예훼손에 대해서. 네. 예, 노회찬 씨가 그러니까 떡값을 주고받지 않았다, 않았다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죄가 항소심에서 나오고 네.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도청, 불법 도청 내용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특권 등의 이유를 들어서 항소심에 무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지금 뒤집은 겁니다. 아 대법원에서. 네, 네. 그렇고 이제 급기야는 네. 뭐 빠트를 뛰게 됐는데 아무튼 이 사건과 관련돼서 그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뭐 홍석현 이학수 씨야 뭐 건재하시고 황교안 씨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시고 김현광 씨 월간조선에 그분은 지금 강창희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이 어쩌겠자로 되고 이명박 정부에서 마지막 사면복권의 특혜를 받고 이상호 기자는 여하튼 그거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중첩돼서 해직 상태고 노회찬 씨는 빠치를 띄고 좀 헷갈리네요, 그렇죠? 뭐 대법원에서 그 이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논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면책특권도 의정활동과 의정활동의 부수한 활동도 전부 다 면책특권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이 내용상 검사에게 어떤 이 범죄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면책특권을 줬으면 우리가 기업이든 단체든 뭐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다라고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행사하면은 그 행사 자료를 항상 인터넷에 올리잖아요. 네. 노회찬 씨도 노회찬 의원도
당시 국회에서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에 보도자료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도자료 올린 것은 이건 별도의 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딱 거기에 대해서 유죄를 내린 건데 이게 참 앞으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공개적으로 했던 오프라인에서 말로 또 하드카피로 프린트해서 나눠줬던 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릴 때 조심해야 되는 그 불법도 저런 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네. 좀 제가 좀 더 어차피 오늘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네.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 기자가 정수상학회의 최필립 이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그 내용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것도 불법이죠. 남의 전화 내용 지금 기소가 그대로. 됐는데. 네.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실 노회찬 재판하고 비슷한 건데 네. 대법원이 그 불법 도청 내용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라는 단서는 뭐냐면 한다고 하는 이유는 본인이 도청을 한 게 아닐 때.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도청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합법적으로 얻었을 경우. 노회찬 씨 같은 경우 합법적으로 얻었죠. 왜냐면은 누군가 이상호 씨든 누구가 보내줘서 그냥 받은 거니까. 네. 합법적으로 취득한 내용은 그게 불법 도청된 내용이라도 매우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 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최상진 기자도 네. 본인이 과연 본인이 도청한 거잖아요. 아니 본인이 그 불법적으로 도청을 한 거냐는 얘기죠. 그때 남의 전화를 그대로 켜서 듣고 그대로 아니 MBC와 전화를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이 전화를 끄질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걸 왜 저런 거 있잖아요. 네. 남편 전화 내용 들으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런 거 있잖아요. 네. 남편이 아내가 그 바람 피운 줄 알고 의심해서 전화 이렇게 몰래 엿듣고 그러면 다 걸리잖아요. 전화를 어떻게 엿듣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네. 아내가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네. 전화로 뭐 그 정부와 이렇게 대화를 큰 소리를 하고 있다. 네. 화장실에서 그걸 들었다. 이거는 도청이 아닙니다. 네. 예, 이거는 그 도청이라는 거는 도청하는 사람이 이 적극적으로 뭔가 사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영역을 침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네. 뭐 선을 연결한다거나 네. 뭐 기계를 갖다 댄다거나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침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습득할 때 그 대화하는 사람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때 이제 도청이 있는 거지 대화하는 사람이 딴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큰 소리로 또는 다 보이게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진숙 씨하고 최필립 대사님하고 한 내용은 얘기한 내용은 두 사람은 전혀 그 내용이 전화를 통해서 흘러나가는지 몰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몰라서 한 건데 네. 최상진 기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 하려는 거는 뭔가 사생활의 영역을 쳐놓고 거기 들어오지 네. 말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 영역을 침입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이건 마치 지나가다가 매우 중요한 기밀 서류가 그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냥 그걸 주신 거죠. 지금 그 최상진 네. 기사 건은 어떻게 됐죠? 기소했죠, 검찰이. 네. 네, 그 지금 형사재판 1심 진행 중입니다. 네, 그건 이제 네. 결과를 참 재밌게 두고 봐야겠네요. 두고 봐야죠. 우선 대법원 판결에 정말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사실 처음으로 네.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예외를 그러니까 공익적 예외를 인정을 한 건데요. 네. 근데 그 예외를 세운 법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네.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무죄다라는 네. 게 한번 나와야 되는데 네. 노회찬 재판에서 그 법리를 세우고 그 노회찬 때 쓰질 않고 이상호 사건 때도 그 법리를 세워놓고 또 쓰질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법리가 이름만 있지 지금 죽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무죄다라는 법리만 있지 적용을 시질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최상진 네. 사건에서 네. 혹시 공개를 그러니까 실제 적용을 할지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이 네. 정보 보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네. 그 당시에 네. 그 그런 이제 불법 도감청 안기부에 의한 이것이 네네.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도감청의 피해를 많이 받았던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97년도 근데 97년도 도청이 그러니까 김대중 때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97년도 도청이 뭐 97년도가 언제죠? 97년도가 IMF 있을 테니까. 네. 그때는 이제 저기죠. 김영삼. 아니 김 넘어가기 전이죠. 김영삼 예, 김대중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김영삼 정부의 끝물이었던 거죠. 그때 끝물이었었는데 그 그게 네. 그리고 이제 미림팀은 네. 그 나중에 밝혀진 거고. 네, 그 미림팀을 그 그 임동원 신건 씨 때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네. 미림팀을 그래서 네. 김대중 정권에서 미림팀 국정원 미림팀이 그 일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도감청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국정원 사람들을 국회에서 불러서 얘기했더니 당시에 국정원의 변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로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라고 항변들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보니까 다 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둘 다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게 그 김대중 정권에서 미림팀에서 무차별적으로 그 공인이 아닌 일반인에 대한 도감청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게 그때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제 오늘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네이버 메일을 잘 안 써요. 막 Gmail 이런 거 쓰죠. 그렇죠. 일반인들도 혹시 내 메일 누가 들여다볼까? 그렇죠.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리고 핸드폰도 불안해갖고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은 다 이 전화 차명폰 차명폰도 갖고 있고 대포폰도 갖고 있고 또 라디오를 올리고 테레비를 틀어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네. 이 도감청이 지금 심각한 수준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다 전화를 안 써요. 제가 알면 무서워.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예. 네, 다 무서워서. 네. 근데 여하튼 그 노회찬 씨 사건은 어떻게 이미 뭐 끝난 거잖아요. 끝났죠. 네. 그럼 그대로 그냥 저렇게 최종 판결이 됐습니다. 위아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대법원 판결까지 갔으니 네. 재심 재심이 어떻게 가능해요? 이번에 이제 만약 법이 그 국회의원들 뜻대로 이제 개정이 된다면 네. 법이 반성적 의미로 개정이 되면 네.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성적 의미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법에는 헌법적으로 그건 일사부재리의 원칙 뭐 이런 거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어긋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 당시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 들어서 저기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긴급조치 1호, 9호로 네네. 처벌됐던 분들 대법원에서 긴급조치가 위헌이다라고 무효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때 법이 무효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다 재심 청구들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당시 법에 대해서 유죄 받고 끝난 거지만 그 법이 끝났는데 그 법이 지금 없어져도 그 당시 유죄는 살아 있어야 되지만 그 법이 반성적 의미로 없어지면 즉 이번 대법원 이제 위헌 판결이랄지 이렇게 그 당시 법은 잘못된 거였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이 없어지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법 개정도 반성적 의미에서 이루어진다면 네, 예, 그 대법원 선고형만 네. 예, 징역형만 처벌 징역형으로 처벌 수 있는 고정해 놓은 것은 네. 그 국민의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 너무 무시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불법 동청된 내용이라도 공익적인 거라면 공개도 하고 그거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그런 그런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벌금형을 새로 만든다. 그런 취지에서 뭐 재심을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그것도 이게 양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근데 그것도 벌금형이 100만 원 이상으로 떨어지면 또 마찬가지거든요. 파친 떼야죠. 근데 이제 파기환송심에서 네. 그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징역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무죄를 내렸거든요. 네. 항소심에서는 네. 네, 그래서 무죄에 가까운 그 응당한 그런
재심을 한다면 또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 지금은 뭐 소설 쓰는 겁니다. 아직 네, 법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설사 국회의원들이 뭐 그렇게 네. 그 탄원서를 써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네. 이미 이제 4월달에 재보궐선거 치러서 또 다른 국회의원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이것도 소설인데 노희철 씨한테 다시 빠지를 달아줄 수는 없잖아요. 뭐 그건 이제 선거법에 있을 텐데 뭐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새로 다시 뽑았는데. 네. 아무튼 참 묘하게 이게 무슨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오스트리아에서 총알 한 방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러게 말입니다. 하더니 네. 이상하게 지금 판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이제 그 안기부 직원 한 명이 아마 네. 좀 양심적이었겠죠. 이거는 그냥 덮을 수는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제 도청한 내용을 유출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기부 직원은 어떻게 됐나요? 누군지 모르죠 지금. 아 지금 누군지 모르는군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노회찬 사건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바람직한 거죠? 아니 이제 노회찬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단 정부 면책특권을 인정을 한다면 네. 면책특권 그러니까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개해도 좋다. 공개라는 건 공적으로 여는 거잖아요. 그럼 우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자료 가지고 뭘 하든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야죠. 근데 그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유죄를 하면 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피해자 기자에게 만약에 네. 거기 거론된 검사들이 진짜 돈을 안 받았으면 엄청난 네. 명예훼손은 맞죠. 아니 근데 그건 명예훼손 문제고 네. 근데 그 허위라는 게 또 입증되지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네. 네. 실명까지 공개해서 인터넷 실명까지 공개해서 관련자들에게 추가 불이익을 뭐 감수토록 할 이유는 없었던지 이런 말이 나오는데 관련자들이 그 검사들은 도청당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검사들 명예에 관한 재판을 대법원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걸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 정도 떡값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검사들의 논리다. 그런 검사들의 논리를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네, 그 제 식구 감싸기다. 뭐 이렇게 된 거죠. 대법관들이 검찰을 제 식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어찌됐든 참. 그래도 뭐 손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겠어요. 초록이 동색이고. 뭐 대법원의 검사 출신이 항상 네. 한 명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문제는 이제 검사 실명 공개에 관해서 그건 이제 공익적 필요가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검사 실명은 어차피 녹취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통신 비밀의 내용이 아니에요. 네. 네. 물론 그 녹취록부터 유추는 했겠지만 이미 그 검사들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그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겁니다. 그 실명 공개한 것은. 네. 다툰다면 명예훼손 가지고 다퉜어야죠. 네.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저런긴 하죠. 이제 그때 홍석현 이학수가 누구누구누구한테 떡값을 주자라고 했으니까 사실 줬는지 안 줬는지 사실 모르죠. 모르죠. 네. 안 줬을 수도 있죠. 그건 말만 하고 안 줬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대화의 내용상 매년 줬던 것으로 예. 예, 보여지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그쵸 그 전 거라도 수사가 됐었어야 맞죠. 네. 예, 예. 그리고 그런 수사를 촉발시키기 위해서 노회찬이 네. 분이 그걸 한 거. 여하튼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사건을 수사했었던 황교안 지금 이번에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때 또 굉장히 불거질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때. 물어보겠죠. 특히 야당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기 힘들겠죠. 그렇죠. 네. 이것이 굉장히 설전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돼서 굉장히 설전이 되면,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4월 재보궐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금태섭 씨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제일 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네. 금태섭 정현순의 출마 네네.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의외로 네. 지금
안철수가 일찍 등판할 수 있다. 등판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민주당도 꺼리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자기네 개혁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안철수 쪽에서 먼저 등판을 해서 지금 노회찬 의원 지역은 사실은 새누리당이 먹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노원 가불병이 다 그래요. 네, 그 동네가. 네. 그런 상황에 특히 이제 노회찬에 대한 동정파까지 가서 붙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러면은 새누리당도 이 정권 초기에 그 동력을 받기가 어렵지만 민주당은 더더군다나 시동도 못 걸어보고 이 야당의 선수를 뺏길 수 있거든요. 이게 아주 묘하게 지금 정치판이 돌아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정치는 정말 생물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것은 부산 영도 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거기는 새누리당의 김형오 국회의장이 네. 지역구였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그분이 국회의장을 마지막으로 신인한테 넘겼죠. 근데 김영호 의장도 늘 100표 뭐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이 영도 한복판에서 지금 한진중공업 시위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시신을 놓고 투쟁을 그 이진숙 씨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쪽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요. 결국은 이것이 그 어떻게 정치적으로 파장이 갈지에 어떤 그 성냥불에 마치 불이 붙기 직전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노회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노회찬 의원의 이 그 빠찌 뛴 것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지. 근데 여하튼 교수님은 정리하자면 법이 잘못됐다 이런 건 취지신가요? 아니죠. 판결. 판결이 잘못됐다. 네, 판결이 그 본인이 도청하지 않은 네. 본인이 합법적으로 얻은 정보는 국회의원이었든 아니었든 충분히 공익적인 그 내용이 있으면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것은 MBC의 이상호나 그 월간 조선의 김영광 기자한테도 마찬가지다 이 얘기인가요? 예. 그것은 뭐 한겨레의 이번에 최상진 기자? 최상진 기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라고 봅니까? 예예. 예. 본인이 자기가 도청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군가 큰 소리로 계속 옆에서 떠드는 거죠. 예. 예예. 예. 자기가 뭐 그 전화를 못 끊게 뭐 무슨 장치를 해놓은 것도 아니고. 네. 그 우연히 자기가 어떤 기밀 문서를 길에 가다 발견한 건데 네. 그게 엄청난 사회적으로 중요한 진실을 담고 있으면 누가 됐든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네. 최선재 기자 거는 지금 아직 네. 법에 심판 중이니까 어떻게 네. 좀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예, 그리고 여하튼 그러면은 지금 그 교수님은 그 도감청에 대해서 정보 공개한 것에 대해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설사 처벌을 하더라도 벌금형이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벌금형이 아니면은... 저는 사실은 벌금형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네. 이 공익적 공개라는 네. 그 대법원이 이번에 한 줄기 빛처럼 내려준 네. 이게 정말 빛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 빛이 지금 없어져 버렸죠. 그 스스로 법리 좋은 법리 만들어 놓고 정말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그러니까 시간이 흘렀다고 공익적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대법원에서 그 근거가 시간이 지났기 네. 때문이에요. 예.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을사오적들이 그 을사능력 체결 시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그걸 누군가 도청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러면 지금 밝히려면 뭔가 막 조심해야 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것 때문에 이미 식민지 30년 다 살았고 해방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대법원 그 전 판결에는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 그거 공개해봐야 뭐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네. 그건 저는 매우 좀 자기적이네요.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줄 수가 있었네요. 그럼요. 예예. 예. 그래서 그런 아니 그리고 역사라는 게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세요 이 점은? 네. 지금 이제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빠칫됐으니까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했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겨레 최상진 기자 같은 경우는 또 똑같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도 자기는 다 썼다. 아니 길을 가다가 그 기밀문서가 그냥 해요? 자기 손에 딱 떨어졌는데 네. 기자가 그걸 네. 왜 마다해야 해야 되고 이상호 네. 기자나 김영광 기자도 전혀 죄의식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죄의식이 없는데 죄를 받게 되는 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그 다 언론인이시잖아요. 네네. 국회의원도 일정하게 국민들을 위한 언론인인 거고 어 사명감이죠 그건. 네. 아 사명감입니다. 네네. 어쨌든 오늘 국정원 여직 아, 국정원 직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국정원 얘기를 했네요.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네. 국정원 여직원은 조금 다음 주에 해도 왜냐면 얘기하죠. 그 사건은 계속 온고잉 네. 중이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여하튼 그것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혹시 도감청 당할까 봐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아요. 아 두려운데 제가 아, 그 정말로 사회적으로 네. 어떤 권력 비리를 제가 저지르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아 그러면 도감청 된 내용을 누군가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그건 뭐 공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가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쵸. 그럼 국가는 뭡니까? 종이죠. 그렇죠. 근데 국가가 국민을 도청하게 되면. 네. 주종 관계가 없어지는 국가가 지금 그 국민을 도청을 할 때는 네. 그 영장을 통해서 법원 허가를 네. 통해서 네. 도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죠. 그렇죠.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합법적으로 안 하고 불법으로 하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예, 그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죠. 예, 저는 도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범죄 수사를 위해서. 위해서. 예. 그런데 영장을 갖고. 그렇죠. 법원에 그러니까 네. 법원이 왜 중요하냐면 법원은 수사 잘 된다고 해서 승진되고 이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논리를 따져보자면 아,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구나. 어떤 경우에든 네. 그 국가기관에 의한 그 개인에 대한 도감청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아니. 영장 없이. 영장 없는. 어, 네.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네. 때문에 국정원은 맞아 죽어도 싸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자료를 공익을 위해서 그 공개한 사람은 그 공익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럼요. 그것은 정의감이다. 이렇게 예, 예. 때문에 그것은 그 재판의 대상이 아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나요? 네, 예, 예. 네. 그걸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무차별적인 도감청도 마치 용인하는 것처럼. 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절대로. 그건 절대로 아니고. 예. 합법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또 제보를 통해서라도 취득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기자나 정치인으로서. 근데 이제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뭐 도청을 했다거나 본인이 무엇을 했다 그런 경우는 그 죄과는 받아야죠. 본인이 도청을 한다라거나. 네. 네. 근데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사건 내에서 거론된 검사는 도감청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개연성 있는 인물들이었다. 예, 예. 때문에 당연히 수사선상에 올랐어야 한다. 예, 수사되었어야 한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다만 뭐, 당시에 홍석현 또 이학수는 도청의 피해자다. 때문에 예. 그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조사하지 않는 게 맞다. 맞다. 예. 그게 정확히 지금 구분들이 되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도감청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아야지 된다. 그럼요. 아,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불법 도감청.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국정원 여직원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네. 네. 이게 더 중요한 고맙습니다. 사건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예.